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사인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코사인 덧셈 능력 공식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사인 15도의 값을 계산하라. 자, 이것도 특수과학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15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죠? 45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요것은 지금 요 공식을 한번 써먹자는 거죠. 그렇죠? 요 45도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30도를 우리가 베타로 생각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코사인 코사인이죠. 코사인 코사인 자 예, 코사인이고 사인이 됩니다. 자 코사인 자 이렇게 코사인 45도 사인 45 3, 사인 아니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자, 연결부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이번에는 사인 45도 사인 30도 사인 사인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 값이 지금 2분의 루트이고 자 요게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요게 2분의 루트 2 그리고 2분의 1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4분의 루트 6 플러스 뭐가 된다?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코사인 15도를 계산할 때에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탄젠트 공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 요거는 우리가 자, 요 3의 증명은 이제 1과 2를 이용하면 되죠. 1과 2를. 자, 우리가 기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하는 요 기초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여기 있죠.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부호는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분모 분자를 이만큼으로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요 분모 분자를 뭐라고요? 분모 분자를 자, 무엇으로 나눈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우리가 나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만큼을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죠. 1. 그 다음 마이너스 이만큼을 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그 결과가 지금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요놈 분의 요놈은 뭐죠? 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조 공식에서 탄젠트 알파가 되어지고 자, 다시 한번 탄젠트 알파가 되어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역시 탄젠트가 되는데 각이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요 자리에 이번엔 요 놈을 요 놈을 나눠서 요 자리에 지금 사인 베타가 아니고 코사인 베타가 오게 되면 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되어지죠. 근데 코사인 알파 베타분의 코사인 베타는 약분에서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연결 부호는 플러스고 그 다음 이번에는 요만큼을 요만큼 나눴다는 것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면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없어지고 사인 베타를 코사인 베타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탄젠트가 되는데 탄젠트 베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탄젠트의 덧셈 정리 공식이 만들어졌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식을 우리한테 이 분자의 부호와 일치한다 보시면 되고 분모 분자의 부호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